바쁘신 가운데도 전국 각지에서 거룩한 반파제 통합 국민대에 오신 국민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라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부족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이성의 부모나 친구 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동성애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그들을 불행하게도 동성애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축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계속하다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셔서 지금의 사회라는 죽음 바다가 되었듯이 말세의 마지막 때 그들의 동성애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으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원숭이 주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종폐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동성애로 자녀들까지 낳지 못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나 군대나 직장에서까지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 평등이란 이명 아래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진보 정당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또 다른 역차별 악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화하려고 했으니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을 동성애 소굴로 만들어서 자녀들의 장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를 남의 일처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의 장래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녀손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기필코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타락과 더불어 사회적 부패와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매해 들어가는 천억 원 이상의 에이즈 환자 치료비 등 국고의 낭비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의 동성애자들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과 건전한 이성교제와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끝까지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통합국민대 거룩한 방파제를 위해 수고하신 합동 후총장이신 오정호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박한수 준비위원장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장례와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